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집니다. 높은 봉우리들과 하얀 설산이 꽁꽁 숨겨놓은 고사우 호수. 와, 어, 땡큐. 뜻밖의 선물도 받았고요. 엄청난 아름다움도 누립니다. 그림 속에서 수영까지 하니 도무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럽 캠핑 30일, 우리가 가장 사랑한 호수, 오스트리아 고사우제 판타지 소설의 풍경 속으로 지금 시작할게요. 오스트리아 테멜 캠핑장의 마지막 아침입니다. 아, 오늘 점심으로 먹을 샌드위치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호밀빵에 오이팩을 해줍니다. 처음에 피부 좋아지라고. 정말 맛있게 먹었던 오스트리아의 치즈를 깔아요. 자, 계란후라이가 그냥 올라갑니다. 약간 소스 역할을 할 거예요. 조금 흐르더라도 속상하지 않습니다. 맛있기 때문이죠. 케첩을 뿌리고 채소를 올린 다음 마무리! 빵을 쭉 덮으면 뭐가 쭉 샐듯말듯한 상태로 도시락 통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점심까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 거의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해먹을 수가 있거든요. 뭐 사먹는 것보다 저희가 해먹는 게 더 맛있어요. 여기 뭐 대단한 미식국가도 아니고 무조건 강추합니다. 이따 만나. 샌드위치 안녕. 저리 또. 떠날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다흐슈타인의 설산을 보기 위해서 꽤 기다렸습니다. 보일 듯이 끝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아쉽게도 일어납니다. 4박 5일 동안 편안하게 있었던 테멜 캠핑장. 이제 체크아웃 할 시간입니다. 자, 토탈 4박 5일. 전기 한번 썼고요. 133.60유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정들었던 테멜 캠핑장을 나와서 어딜 갑니까? 고사우 호수를 갑니다. 네. 살짝 우회전입니다. 그렇지. 살짝 우회전. 소프트해야죠. 감미로워. 살짝 우회전입니다. 6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얘가 이렇게 착해. 착해. 꼭 안 해도 뭘 안 할 것 같아. 갑니다. 맞습니다. 와. 하늘 치솟아 완전. 와, 이거 진짜 와. 갑자기 우와. 하늘을 찌를 듯한 봉우리들을 만납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 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 정신이 아찔합니다. 지금 눈으로 직접 보면 기절합니다. 지금. 와. 자동 주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눈은 저기를 보고 있는데 차가 가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두렵습니다, 이런 건. 우와, 소리가 그냥 절로 그냥. 우와. 아, 진짜 이상하다. 우와, 진짜 이상하다, 기분. 와. 약간 중생대 이런 데로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 그거 무슨 소리야? 공룡 소리. 공룡이야? 우와. 이건 아니었어. 와, 어떡해. 와, 진짜 와. 와, 어떡해. 무서워. 나도 무서워. 너 운전해, 제발 좀 운전해. 나 무서워 죽겠어. 나 땀났어. 아니, 자율주행차야. 자율주행. 아, 진짜. 자, 여기입니다. 여기 주차장이에요. 이제 다 왔어요. 자, 주차를 마쳤는데요. 지금 12시 좀 지난 시간? 네, 오늘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꽉 찼습니다. 좀 오실 분들은 서둘러 주시면 고맙겠고요. 고맙겠고요. 그냥 주차장 포스트가 저 정도입니다. 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몇 걸음 걷자마자 그토록 보고 싶었던 다흐슈타인 설산이 눈앞에 했다. 나타납니다. 이 정도였어? 이 정도였어? 다흐슈타인이 그냥 코앞에 보인다, 여기. 우리 리세니 저거 안 보였었어, 흐려서.
말도 안 돼. 그렇게 오늘 캠핑장 나오면서 보고 싶었던 다운스타인이 와 코앞에서 저... 얼굴 보여주느라고 아까 좀 내외하셨네. 와. 와 소름. 와 나 진짜 소름 진짜. 세상에 미치겠다. 그때는 저희가 몇 년 전에 왔을 때는 날씨가 이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우와. 뾰족한 고사오캄의 산봉우리들과 중앙의 다흐슈타인 설산이 내려다보는 고사오 호수, 오스트리아의 숨은 비경으로 손꼽힙니다. 다흐슈타인 정말 코앞으로 보입니다. 산 중턱의 초록 초원과 길쭉길쭉한 나무들의 숲, 하늘을 찌르는 회색 암봉들, 그리고 그 아래 청록빛깔 맑은 호수, 저 멀리 만년설과 뭉게구름까지 완벽한 그림입니다. 선글라스 쓰기가 아까워서 그냥 벗었어. 챙을 더 내리는데 완전 천연색으로 보고 싶어. 와 물 색깔 봐 물. 와 물 색깔도 진짜 맑잖아. 여기가 물이 하도 맑아서 스킨스쿠버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찍는 거 왜 또 똑같이 찍어? 아 10번이고 20번이고 찍고 싶어. 풍경에 감탄에 감탄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부르셨습니다. 아 한숨했네. 와. 오 땡큐. 아 내 거래. 내 거 내 거? 아. 땡큐 땡큐 서머. 갑자기 선물을 주셨어요. 와, 나한테 갑자기 오라고 그러시더니 이걸 선물로 주셨어. 저게 그대로 고사오제 기념품인데 방금 구입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네 왜 주시지? 와 thank you so much yeah. 우리가 너무 감탄하니까 주신 것 같아. 저기서 한 몇 분 동안 미친 듯이 감탄하니까. 아, 아. 갑자기 받은 선물에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풍경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영원히 보고 싶은 풍경. 근데 저희는 지금 하이킹을 떠납니다. 호수를 한 바퀴 삥 둘러서 오는 코스예요. 시원해, 그치? 와, 볼 때마다 미치겠다. 어떡해. 보고 또 봐도 자꾸만 감탄사가 나옵니다. 고사오 호수는 다양한 하이킹 코스의 출발지인데요. 여기서 7, 8시간이면 다흐슈타인 산도 다녀올 수 있다고 합니다.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어. 저길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호수를 봐야 돼, 길을 봐야 돼. 와. 그래서 풍경계의 IMAX라고도 하더라고요. 절벽을 깎아 만든 길을 따라갑니다. 물 색깔은 말도 안 돼. 청록 같은 색깔 나요. 이거 진짜 빙하수겠다. 호수 주변의 산을 고사오 캄이라고 하는데요. 캄은 머리빗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뾰족뾰족한 머리빗. 닮았나요? 이불 좀 다물면 안 돼? 아니 말이 안 돼. 와 아... 진짜 와. 네. 그러면은 막 밥 생각도 없어지지? 높은데? 도시락 먹자 여기서. 자 샌드위치 타임. 좀 지저분해 보여도 맛은 좋다는 거. 못생겨도 맛은 좋아. 네. 풍경이랑 먹을래. 저 풍경이랑
기가 막히지. 명당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함께 감상해 보세요. 물이 진짜 맑아요. 약간 울릉도 바다 색깔 생각나. 초록 빛나는 물. 근데 고개를 들면은 어우 시원해. 숲길이 나와요 또. 와. 아 너무 좋은데? 너무 좋다. 땀을 확 씹냈다 여기서. 오. 저기 사람들 수영한다. 진짜? 어. 대박. 우리 해변대 또. 투입. 노노노노. 해변대 투입하셔야죠. 자 휴양지네. 호수 중간 지음에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패들 타는 사람도 있어. 야 무섭지도 않나. 기쁠 것 같은데. 오. 오이. 오. 예. 우와! 우와! 야, 졌어, 너 졌어. 아, 안 되겠다. 수영으로 어떻게 좀 기선제압 한번 해봐. 또 한국의 해병대 전병준 수영을 안 해볼 수 없겠죠? 호수를 제대로 즐기기 시작하는 준. 와, 이 산들의 비호를 받으며 수영을 즐기고 있는 준. 물 어때? 안 차가워? 어? 물 엄청 깊을 여기, 것 같아. 여기 발 안 닿. 발 안 닿지? 여기까지 와야 다. 와. 여기까지 와야 다. 어떠셨어요? 아, 좋았어요. 물이 차지? 물 엄청 차, 진짜 엄청 차. 너무 시원해. 조금 있으면 이제 몸이 적응이 되니까. 아, 물을 중간에 하다 보면 조금씩 먹잖아. 괜찮을 것 같아요. 먹는 물도? 와. 빙하수. 별로 물이 비린 맛이 안 나네. 그 안에 뭐 없디? 올챙이도 있고 뭐. 난 뭐 하나 잡아올 줄 알고 보낸 건데. 아, 아니요. 안 잡아오네. 안 돼요. 오, 진짜 시원하구나. 쨍해요. 아주 물이 그냥. 다흐슈타인 만년설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고요. 다시 원점으로 회귀합니다. 끝까지 계속 찍게 된다. 초록 그 위에 회색 안봉들이 꼭 합성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해와 구름 때문에 같은 듯 같지 않은 풍경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뭐? 기운 받아. 자연의 기운. 내게로 오라. 이게 당신을 위한 단어라는 뜻이래요. 보세요. 많이 들어있어. 오. 하는 것 같은데? 하나 진짜? 해보자. 오. 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이고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독일어 성경 말씀입니다. 언제나 사진 찍어주는 병준이. 만년설을 닮은 부부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쫓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네? 갑자기 표정이 예뻐졌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좀 더 머물기로 했어요. 와, 저희 뒤에 설상과 아이스크림 짠. 오랜만이다. 소프트 아이스크림. 아, 진짜 경유로 왔다, 그지? 찍은 장면을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계속 유럽 여행 와서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고사오 호수를 마음에 담아두고 다음 도시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언젠가 기회가 닿으시면 오시고 저희 영상으로도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 저희는 다음 도시에서 만나요. 안녕. 끝까지 호수를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아쉽지만 또 다음 도시로 떠날 시간입니다. 다흐슈타인 만년설이 가운데 자리하고 회색 안봉들이 내려다보는 고사우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끝까지 바라보며 마음에 새겼습니다. 솜씨 좋은 레스토랑이 있고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잘츠부르크의 캠핑장으로 갑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